또 싸매면서 역습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이러면 위험하죠. 자, 왼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. 연결됐습니다. 네. 김훈. 김훈. 정! 골! 선제골 기록하는 목표입니다. 자, 찾아온 한 번의 기회. 이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훈이었습니다. 네, 확실하게 되는 팀은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강릉시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득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, 지금 치명적인 기회를 내주고 말았어요. 네, 뒤에서 이 패스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실수가 발생을 했고 그 틈 상당히 길게 갔습니다. 유재익! 골! 동점을 기록합니다. 강릉시민 축구단 유청인의 득점. 자, 정말 이 팀의 에이스라면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유청인 선수가 정말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대에서 또 따라잡는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. 자, 지금 득점은 유청인 선수가 올려줬지만 오늘 박민수의 손 굉장히 네. 매섭네요. 사실 이 롱스로인 하는 위치가 측면보다는 조금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다소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판단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. 네. 지금 본인 진영에서 던져줬고 자 지금 이태준의 네. 패스 유청인의 마무리 결국에는 박민수의 손